삶의 일회성.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다. 죽음도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정말로 무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재 가능성이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해왔다. 가능성은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과거로 옮겨간다. 이렇게 과거로 들어감으로써 일회성을 탈피해 영원한 실체로 보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속에는 모든 것이 고정된 상태로 보존된다. 따라서 삶이 일회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일회성이 우리 책임 아래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일회적인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많은 현재의 가능성 중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무의로 돌리고 어떤 것을 실현시킬까? 어떤 선택이 단 한 번의 실현을 시간의 모래 위에 불멸의 자국으로 만들 것인가? 언제나 인간은 좋든 싫든 자기 존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간은 대개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일회성이라는 밤만 보고 그 행동과 기쁨,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구원해준 과거라는 곡창지대를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사라질 수 없다.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처럼 확실한 존재 방식도 없을 것이다.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일회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로고세라피는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것이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염세주의자는 매일같이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내면서 날이 갈수록 그것이 얇아지는 것을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비슷하다. 반면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떼어낸 달력 뒷장에 중요한 일과를 적어놓고 그것을 순서대로 깔끔하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과 같다. 그는 거기에 적혀있는 풍부한 내용들, 그동안 충실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반추해 볼 수 있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대해 향수를 가질 이유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젊은이를 부러워하겠는가? 그 젊은이에게 놓여있는 잠재 가능성 때문에? 아니면 그가 지닌 미래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가능성 대신에 나는 내 과거 속에 어떤 실체를 갖고 있어.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용감하게 견뎌냈던 시련이라는 실체까지도 말이야. 이 고통들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비록 남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기법으로서의 로고세라피. 실제적인 공포,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같은 것은 정신 역동적인 해법으로는 진정시킬 수가 없다. 반면에 광장 공포증과 같은 신경성 노이로제는 철학적 해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로고세라피에서는 이런 경우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특수한 기법을 개발했다. 이 기법이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신경질환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 소위 얘기 불안에서 시작해보자. 이 증상의 특징은 환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바로 그 증상이 정말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커다란 방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훨씬 더 얼굴이 빨개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원은 생각의 아버지라는 말을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공포 때문에 진짜로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꼭 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이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편 로고세라피에서 활용되는 역설 의도 기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다. 즉, 마음속 두려움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을 생기게 하고 지나친 주의 집중이 오히려 원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1939년에 이미 나는 독일에서 이 역설 의도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실례가 생각난다. 땀 흘리는 것에 공포증이 있는 한 젊은 의사가 나를 찾아왔다. 땀을 많이 흘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기 불안이 정말로 땀을 많이 흘리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고자 나는 환자에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충고했다. 일주일 후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예기 불안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전에는 땀을 한 바가지밖에 안 흘렸지만 이제는 적어도 열 바가지는 흘리게 될걸?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는가? 공포증으로 4년 동안 고생하던 그는 단 일주일 만에 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은 환자의 태도가 반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대신 그 반대되는 소망이 들어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안이라는 돛대에서 바람이 빠져나가고 말았다. 이 치료에서는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자기 자신에게 초연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활용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은 역설 의도라는 로고세라피 치료 기법이 적용될 때마다 발휘된다. 로고세라피에서 역설 의도 기법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이런 거리두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자기 병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고든 올포트가 쓴 개인과 종교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과도 일치한다. 신경질환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알게 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 아니 어쩌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 의도는 이런 올포트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임상적으로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다. 한 환자는 격리 직원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많은 의사에게 치료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일하는 병원 정신과를 찾아왔을 때 그는 심한 절망감에 빠져 거의 자살 직전까지 왔노라고 고백했다. 몇 년 동안 그는 글씨를 쓰려고 하면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고생했으며 그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직장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증세를 호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치료를 시작했을 때 에바 코즈데라 박사는 그에게 평소 하던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해보라고 권했다. 말하자면 되도록 글씨를 깨끗하게 정자로 쓰려고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써보라고 권한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지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줄 테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글씨를 휘갈겨 쓰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글씨를 휘갈겨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군요. 그가 다음날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그 환자는 48시간 만에 손떨림 증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며 이후 관찰 기간에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행복해졌고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이번에는 글씨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환자였다. 어느 날 외래병동 이비인후과에 있는 동료가 그를 나에게 데려왔다. 그는 내 동료가 치료해본 환자 중에서 가장 심하게 말을 더듬는 환자였다. 그 환자는 자기 기억에 단 한 번만 제외하고 어느 장애에서 벗어난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 단 한 번의 예외는 12살 무렵 전차에 무임승차를 했을 때 일어난 것이었다. 차장에게 들켰을 때 그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불쌍한 말더듬이 소년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을 더듬으려던 바로 그 순간 말이 더듬어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비록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 이미 그는 역설 의도를 경험한 셈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역설 의도가 간단한 증상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빈 외래 병동에서 일하는 내 동료들은 이 로고세라피 치료 기법으로 정도가 심하고 오래된 강박성 신경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도 성공했다. 60년 동안 결벽증으로 고생했던 65세 여자 환자의 경우를 얘기해 보겠다. 에바 코즈데라 박사는 역설 의도 기법을 써서 이 환자를 치료했고 2주일 후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빈 외래병동 신경정신과에 오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이 지옥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세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강박증으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집안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녀가 이런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설 의도를 적용함으로써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그것에 대해 농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역설 의도는 수면장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불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결국 어떻게든 잠을 자겠다는 과도한 의욕을 갖게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환자에게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반대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보라고 권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잠을 자겠다는 지나친 집착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예기 불안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을 자지 않겠다는 역설 의도로 바꿔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즉시 잠이 오게 되어 있다. 역설 의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예기 불안 때문에 생기는 강박 충동 상태와 공포증을 치료할 때에는 이 기법이 매우 유용하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인 치료법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치료법이라고 해서 그 효과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에밀 구트하임 박사는 치료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프로이드 정통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내 차트에는 20년 전에 역설 의도 기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도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치료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역설 의도는 발병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에디트 바이스코프 유엘슨의 다음과 같은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정신치료에서는 그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알아내 그것의 근거에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원인이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성인이 된 후 전혀 다른 원인이 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 신경질환의 실제 원인에 대해 얘기해 보자. 신경질환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얘기 불안과 같은 피드백 기제가 근본적인 발병 원인인 것 같다. 어떤 증세가 공포를 낳고 그 공포가 다시 증세를 유발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 증세가 공포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강박증 환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강박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압력이 반대편의 압력을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증상이 악화된다. 이와는 반대로 환자가 강박증과 맞서 싸우기를 중단하고 대신에 아주 반어적인 방식, 역설 의도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비웃어주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증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없어지고 만다. 이런 증상이 실존적 공허에 의한 것이 아닌 다행스러운 경우에는 환자가 자신의 신경증적 공포를 비웃는 데서 더 나아가 나중에는 아예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기 불안은 역설 의도로 좌절시켜야 하고 과잉 의도와 과잉 투사는 역투사의 방식으로 좌절시켜야 한다. 하지만 역투사는 환자가 자신의 삶에 주어진 특정한 과업과 사명을 바라보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욕구의 초점이 갈등으로부터 사심없는 목표로 옮겨지면 노이로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체적인 삶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자기 연민이든 멸시든 간에 환자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다. 집단적 신경증. 어떤 시대든 그 시대 나름의 집단적인 신경증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치료법이 있었다. 현대의 집단적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 공허는 허무주의가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허무주의는 존재가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치료법이 현대에 만연한 허무주의 철학의 충격과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을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인 신경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정신치료법이 허무주의 철학을 반영하게 될 뿐 아니라 환자에게 그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캐리컬처만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가르침, 즉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의 결과물이거나 유전과 환경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이론은 태생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다.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환자로 하여금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 즉 자기가 외적인 영향과 내적인 환경의 담보물이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믿게 한다. 이런 신경증적 숙명론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심리치료법에 의해 조성되고 강화된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의 자유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조건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조건에 대해 자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신경학과 정신의학 두 분야를 전공한 교수로서 나는 인간이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굴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강제 수용소를 네 곳이나 전전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범결정론에 대한 비판. 정신분석은 모든 문제를 성욕의 차원에서만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는 이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정신분석에는 이보다 훨씬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범결정론이다. 범결정론은 어떤 조건이든지 그 조건에 대해 자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조건 지어지고 결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든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지 양당 간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대한 인간 집단의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얻은 사실뿐이고 각 개인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어떤 예측이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처한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간에게는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능하다면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제이 박사의 얘기를 해보겠다.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내가 일생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메피스토 펠레스 같은 사람, 즉 가장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스타인호프의 도살자라고 불렸다. 나치가 안락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는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혈안이 돼서 단 한 명의 정신병자도 가스실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전쟁이 끝나고 빈에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제이 박사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았다. 러시아 군인에게 잡혀가서 스타인호프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감방문이 열려있고 그 후 아무도 제이 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남미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 당시 오랫동안 철의 장막에서 옥살이를 했던 전직 오스트리아 외교관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됐다. 처음에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그 후 악명높기로 유명한 모스크바 루비앙카 감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심리검사를 하는 도중에 그가 불쑥 제이 박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하자 그가 말을 이었다. 루비앙카 감옥에서 그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방광암으로 40살쯤 죽었지요. 죽기 전에 그는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었지요.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차원에 도달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 내가 사귄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스타인호프의 도살자 제이 박사의 이야기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 행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기계나 자동장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 정신의 메커니즘이나 역동성에 대해 예측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정신을 넘어선 존재이다. 그렇다고 자유가 결론은 아니다. 자유는 이야기의 부분이고 절반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극적인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내가 동부 해안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보완이 되도록 서부 해안에 책임의 여신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신의학도의 신조. 인간에게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신경증 환자나 노이로제 환자에게도 자유는 있다.
정신병도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비록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있는 법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신과 의사가 됐단 말인가? 다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뇌라는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만약 환자가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안락사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정신의학. 아주 오랜 기간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았고 그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하나의 테크닉으로만 간주해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런 종류의 꿈은 충분히 꾸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평선 너머로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심리학의 얼굴을 한 의술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정신의학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을 그저 하나의 기능인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환자를 병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기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여러 개의 사물 속에 섞여 있는 또 다른 사물이 아니다. 사물들은 각자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에 있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 세대는 실체를 경험한 세대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자 또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